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대복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부장님, 그 여기 올땐이 대복이를 꼭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예. 한양갈비 따님이신데 샐러리맨이 눈에나 찰라고요. No. 아버님이 자기 명의로 연천에 땅이 주신다고 했던 거 어떻게 됐어? 지금 내가 뭐 땅이 필요한가? 시집가면 해달라 그랬어. 연체 석 달 밀린 거 가지고 최고짱이라니 완전히 깡패 수준이네. 어제는 회식하다 말고 어디로 튄 거야? 자기 요즘 좀 수상해? 얼른 나이 잡자. 숨어서 하는 연애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받아, 내 마음이야. No. 미안해 오빠, 나 이거 받을 수 없어. 나 사실은 사귀는 사람 있어. 그랬구나. 유선아, 운동차 주제에 지가 누굴 넘봐.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오케이. 우리 빨리 결혼하자. 이건 신의 계시야. 내 일찍이 조실 부모 해가지고 내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 연천 땅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제 앞으로 해주세요. No. 그거 벌써 팔았다? 아니, 왜요? 왜요? 아니, 니들이 살던 아파트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자네가 살던 원룸 3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야, 그게. 근면 성실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우리 유선이 앞으로 해둠세. 예? 아빠. 공동명의? 결혼 전에 땅 얘기는 왜 하고 아파트는 왜 책임진다고 했어? 아예 꺼내질 말든가. 오빠 장가 가면 엄마 곗돈 바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 아, 생활비 몇십만 원 보내놓고 아, 오빠 장가 보낸 돈까지 우리더러 갚으라고? 당신 돈 가진 거 좀 있어? 있으면 어머니 좀 도와드리지? 제가 무슨 돈이 있어? 아가야, 나 좀 도와주렴? 아유, 고맙다 아가. 사돈 어른이 이 집도 해주시고 내가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만 네가 도와줄 줄 알았다. 오빠 봉 잡았다. 카드빚도 이제 걱정 없겠네. 카드값이 전부 술값이라는 게 말이 돼? 내 마지막 비상금이야. 카드값 갚어. 고맙다. 내놔. 뭘? 카드! 있는 거 다 내놔. 현대인이 신용카드도 없이 어떻게 사냐? 우리 집 비상금 다 털었거든? 그래도 정신 안 차릴래? 예스.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다. 우리 차 한 대 뽑자. 우리가 돈이 어딨어? 장인어른들 알아서 하시라 그래. 내가 모델 정해줬잖아. 우리한테 이건 딱이지. 아빠한테 염치도 있고. 야야야, 너나 타고 다녀. 알았어, 바꿔 올게. 왜 그래? 나 배 아파. 어? 나 배 아파. 아, 나 엔더였나 봐. 형부, 애반들하고 수고했어요. 야, 차 뽑자마자 아들도 나왔고 아주 용 썼네.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인서가 이 계약금 내준 걸 가지고 뭘 그래. 아버님 현금으로 사주신 거 아니세요? 야, 이 사람아, 요즘 현금으로 차 뽑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것도 내가 자네 형편 봐가지고 24개월 무이자로다가 계약을 했어. 도대체 아버님은 그 돈 다 뭐 하신대? 살아생전에 좀 푸셔야 남은 인생 자식들한테 효도라도 받지. 아빠, 그 재산 다 사유에 환원하실 생각이래. 나도 공으로 받을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우리 뭐 더 바라지 말자, 어? 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지금 우리 손가락 빨개 생긴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내 월급으로 안 되면 너라도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집안의 가장이면 벌어먹어야 살리는 거야 당연하지. 왜 마누라 친정이 손을 벌려? 해보니까 완전히 도둑놈 심포로 결혼을 했네. 내가 네 봉이냐? 그럼 나보고 돈 벌어 오라고? 여자는 집에서 놀라는 법 있어? 아니, 돌도 안 친한 애를 딸려서 마누라를 이리터로 내몰아? 그럴 거면 진국 오빠가 100번 나왔다. 오랜만이다. 어, 이건 뭐야? 횡성목장소 오다가 하도 튼실해 보이길래 산모한테 호박이 좋다더라. 너무 고마워요. 오빠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거 예전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어. 정말 고마워요. 남자? 네가 뭘 잘못 봤겠지.
정말 심상치 않았다니까. 야야야 잠깐 앉아봐봐. 너 그 얘기 다시 해봐.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유미가 연극 보라고 티켓 줬는데. 결혼기념일이 별거냐? 나한테는 기념이 아니라 악몽이다. 아 그래 간도. 내가 당신이 뭐 같이 갈 사람 없는 줄 알아? 나 언제부터 졸았어? 응? 모르지. 나도 졸았거든. 정말? 아 웃겨 진짜. 많이 마셨다. 응? 오빠는 왜 장가 안 가? 참 좋은 사람인데. 식구들 기다리겠다. 그만 마시고 일어나자. 와, 아름답다. 엄마 얼굴 떠올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왜 자꾸 이러니? 기운 내라. 엄마였음 오빠 같은 사람 진작에 알아봤을 텐데. 안 나와? 너 안 나와? 빨리 나와! 자네가 한 번만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나? 응? 동민이를 애미 없는 애로 만들 건가? 자네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아버님 때문에 살았다. 어머니 올라오실 거야. 내가 어떻게 널 믿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냐? 애미야! 예. 뜨거운 물 좀 갖고 와라. 예. 이거야 원찌개인지 소태인지 얼굴이나 이쁘면 끼고 사는 맛이나 있지. 아 음식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아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결혼은 집안을 보고 하랬잖아. 아 애매 없이 살았으니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아니 요즘 그 집 로또라도 당첨됐어? 아니 동민 아빠 요즘 외제차에 골프에 아유 동민 엄마 참 좋겠다. 저렇게 돈 잘 버는 남편도 서. 애미야! 예! 우리 나간다! 어머니, 현금이 없어서요. 알게. 언니 잘 쓸게. 며칠 갖고 다녀도 되지? 예. 너 내일 아버님한테 좀 다녀와야겠다. 여보, 나 돈은 못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대리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잔소리 말고 아버님한테 가서 내일 당장 한 장만 달라 그래. 야,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이사를 해! 이 꼴 저 꼴 다 꼴보이가 싫어 내가 아주! 그냥 이혼해버려! 언니가 모모자라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자라? 어쩔 수 없잖니! 나 동민이 우리처럼 엄마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알게! 이거라도 갖다 써! 유미야! 형부 이뻐서 주는 거 아니야! 이건 언니만 가지고 있다가 언니랑 동민이만 위해서 써! 지금 장난하니? 아버님 네가 한 짓 잊으셨대? 날 패고 날 죽여! 우리 아빠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 눈 안 깔어? 어디다가 두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도 모질랄 판에. 너 다시 갔다 와! 어? 야! 공급은호?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을 놓치면 말짱 헛과잖냐. 아 일단 조금 쓰고 나중에 메꿔놓으면 되지 뭐. 잤어? 어서 쓰라니까. 집은 안 돼. 너 이거 쓰면 더 이상 바람핀 거에 대해서 거론 안 할게. 대보가! 큰일 났다. 오션 저자 부도날 때. 너 뭐야? 안 돼. 안 돼. 경매요? 우리 집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수 씨, 대보가 어디 갔습니까? 출근 안 했어요? 공금 횡령으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공금 횡령이요? 거래처에 주울 돈 2억을 삥땅했어요. 지금이라도 그 돈 돌려놓으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어요. 아유 애미야, 우리 대복이 좀 살려. 사돈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네 식구 목숨이 저한테 달렸습니다. 아버님이 공금만 막아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동민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전과자의 아들도 모질라서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드실 겁니까? 정말 못 봐주겠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당신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반성할게. 제발 날 버리지만 말아줘.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잖아. 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돌려주겠어요. 이혼하자고 애걸복걸 할 때 그때 가서 이혼할 거예요. 반찬이 달랑 요게 다냐? 누구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먹어야죠. 빚 갚으려면 김치도 호강이에요. 아가씨가 쓰고 다닌 카드값이에요. 이제부터 아가씨가 벌어서 갚으세요. 자, 그럼 각자 일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이선씨 물! 여기도 여기도 올려봐. 에휴, 진짜 더러워서 정말. 대복씨? 어? 정희! 오랜만이다. 힘들지? 나한테 배신 때리더니 꼴 좋다. 나 아직도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여전한 애 밭대봉 유들유들한 건 아버지 고향 땅 거기 길렀잖아. 신도시 하나 생기니까 갑자기 노다지가 되대? 너 돈 찾아서 결혼했을 때 나 결심했어. 돈 많이 벌어서 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나겠다고. 이런 나한테 네가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하다. 돈이라면 이제 질렸어. 돈 따위는 이제 우리 사이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 순수 세계로 돌아가자. 이리 와. 가야 돼. 널 볼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같이 살자. 자기 엔조이가 아니었어? 꿈 깨. 나 결혼해. 이제 난 너 없이 못 살아.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나 이제 너 매력 없어. 너 같은 남자랑 무슨 낙으로 사는데? 돈이 있어. 아님 능력이 있어. 간다. 어? 처제! 언니! 언니 여기 얼른 들어가! 알게. 아니야. 아니야. 금방은 나랑 결혼하자더니 너라는 인간이 그렇지 뭐. 돈뿐이나 있으니까 유선 씨한테 달라붙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이 사람이 돈 쫓아서 그쪽한테 갔을 때 나도 그쪽이 엄청 미웠으니까요. 잘 있어요, 유선 씨. 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나마 널 밀듯 내가 바보고 멍청이다. 나가! 여기 한 발짝도 들어놓지 마. 동민이 봐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새 출발하자. 툭하면 동민이 걸고 넘어지는데 아직 그 약발 안 속아. 꺼져! 동민 엄마 이러지 마. 나가. 나가서 돈 많은 여자 허리면서 사셔. 당신이 유일하게 잘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나 절대로 못해. 내 인생 쪽박찬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미쳤냐? 그럼 나 내가 너 같은 거랑 살게? 출산 후에 단 석 달만 생활비를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부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얻고 일터로 나가셨고 또 증명서도 첨부를 하셨는데 이 내용들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가장은 생활비를 조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가족의 생계를 방치한 것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 꼭 남편만 벌어서 갖다 바쳐야 합니까? 그렇다면 남편께서는 부부의 의무를 다 하셨다고 자신하십니까? 물론 저도 잘못한 게 있죠. 주장하시는 대로 부인한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은 굳이 이혼을 마다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쌤쌤 아닙니까? 서로 부당한 대우를 했고 바람도 폈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서로 정신 차리고 새 출발을 해야죠. 아니요. 영원히 구제 못할 인간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는 두 분 사이의 신뢰가 어디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녀왔습니다. 어, 이모! 잘 놀았어. 이쪽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처제고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같이 있기로 한 내 사촌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정수 이모예요. 예. 얼굴이 왜 그래? 20과나 늘었는데 좋을 수는 없잖아.
나도 처제 데리고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붙으면 내려간대잖아. 알았어. 잘 먹었습니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 밥 먹을 때 빼건 밖에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네. 지내보니까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성실하고 믿음직한 것 같아. 야, 너 부인하는 게 더 웃긴다 이제. 언니. 엄마! 컴퓨터 고장났나 봐. 안 돼. 저기, 삼촌만 컴퓨터 쓰면 되겠다. 지금 없으니까 잠깐 놀아도 될 거야. 알았어. 어? 이거 이모 방인데? 엄마! 컴퓨터에 이모 나와.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봐, 이모잖아. 이게 뭐야? 이거 찾아? 이게 뭐야? 이거 찍어서 뭐 하려고 그랬어? 그냥 심심해서. 심심하면 몰래 이런 거 찍어서 봐도 되는 거야? 당신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제발 진정 좀 해. 당신 안 찍었대잖아. 지금 내가 안 찍힌 게 문제야? 현정이를 다 찍었다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여동생은 몰래 찍어? 망할 놈의 자식. 그만 좀 해라. 그만큼 야단쳤으면 됐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현정이까지 망치살 뻗칠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젊은 애가 호기심에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하고 그래. 뭐? 당신 여동생이 몰래카메라에 찍혔대도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처제도 잘한 거 없잖아. 다 큰 처녀가 잘 때 잠옷을 입고 자야지 속옷바람에. 그게 뭐니? 알아서 주의를 해야지. 현정이가 잘 때 속옷만 입고 자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 뭐 재현이 방에 용돈 주러 갔다가 힐끗 본 거야.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 걔가 그런 짓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알면서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단 말이야? 당신 말대로 재현이 내보낼 테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자고. 처제가 이런 거 찍힌 거 알면 좋겠어? 눈치 못 채게 당신이나 조심해. 너희 시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어요. 이번 아버님 제사 때 안 내려가면 안 될까? 정 안 되면 당신 혼자 갔다 오든가. 이게 말이 되니? 내려가면 그 인간 얼굴 봐야 되니까 그렇지. 다 지나간 일 같고 정말 왜 그래? 당신한텐 다 지난 일일지 몰라도 난 아니란 말이야. 나 아프다고 하고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될까? No. 아, 안 돼. 그 재현이 보기 싫다고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떡할래? 잔소리 하지 말고 같이 가. 아휴, 내려오느라고 수고해였다. 차는 안 맥히고? 예, 일찍 출발해서 괜찮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그래. 학원 다녀왔나 보지? 예. 애미야, 이거 재현이 방에 좀 넣어주고 와라. 응? 공부하다 출출하면 먹게. 내가 이래서 오기 싫었던 거야. 내가 저 인간 간식까지 챙겨줘야 돼. 그래, 목욕하고 있는 거야. 물론 몰래카메라지. 몸매는 좋아. 우선 입금부터 해. 5만원이야. 뭐? 지금 내 동생 거 팔아먹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는데.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이 자식이 진짜?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팔렸던 동영상 정말 서울에서 찍은 거야?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네가 생사람을 잡은 거구나? 빨랑 재현이한테 사과해라, 얼른! 제가 왜 사과를 해요? 판 건 아니지만 제 동생을 몰래 찍은 건 사실이라고요. 제 동생 속옷 입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욕실에서 샤워하는 것까지 다 찍어놨다고요. 아니, 막말로다가 겁탈한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훔쳐본 게 뭐가 죄라고. 집에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댁까지 내려와서 행패냐, 행패가? 작은 어머님, 몰래카메라 찍은 건 엄연히 범죄 행위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구속감이라고요. 시끄럽다! 집안에 남자가 들어왔으면 남이 보건 안 보건 조심을 했어야지. 네 동생도 잘한 거 없어. 얼른 작은 어머니하고 재현이한테 사과해. 뭐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뭐라고요? 야, 너 이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 정수 엄마, 이 집 동생을 봤어. 그
목욕하는 동영상이 떴더라고. 뭐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이현정 씨 맞지? 아니 어쩌다가 이런 걸 찍힌 거야. 큰일 났네 진짜.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요? 어? 현정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냐고! 정말 미안해. 일단 재현이한테 얘기해서 원본도 삭제했고 보이는 대로 다 지워버리라고 했으니까 좀 있으면 잠잠해질 거야. 그럼 정수 삼촌이 그랬단 말이에요? 백화점 사람들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지우면 뭐예요? 성준 씨가 알면 어떡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기운내 현정 씨. 현정아,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다. 성준 씨! 그러니까 그놈의 자식이 우리 현정이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죄다 퍼뜨렸단 말이오? 네. 그놈의 자식 어딨어? 어? 내 동생의 사진 인터넷에 올린 게 누구야? 너야? 인터넷에 올렸어? 안 올렸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멀쩡한 처녀 인생 망쳐놓고 죄송하면 다야 이 자식아! 아이고 왜 이래! 나 이 자식아! 아이고 왜 이래! 자식아! 나쁜 자식! 나쁜 자식아! 당신네 식구들 깡패 집안이야? 어떻게 단체로 들이닥쳐서 가만히 있는 애를 그렇게 팰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네 집안은 변태 집안이냐? 남의 동영상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퍼뜨리게? 무조건 어른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당신은 현정이 생각은 안 해? 졸지에 파혼당하고 시집당하고 몇날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저렇게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엄마! 왜 그래? 이모가... 현정아! 다행히 그 동맥은 건드리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며칠 후에 퇴원하시고요. 정신과 상담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넌 애 점심도 안 챙겨주고 어딜 갔다 오는 게냐? 분명히 형석이한테 내려와서 사과하라고 전했는데 어른 말이 말 같지 않냐? 네가 안 와서 우리가 사과받으려고 올라왔다. 이빨 새로 해놨는데 500만 원 든다니까 친정에 얘기해서 돈 가져와. 제 동생 이번 일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해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500만 원이요? 아유 얘 우리 새끼 불쌍해서 어쩌면 좋냐 이게 웬일이야. 우리 현정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들었지? 너도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한 번은 찾아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싫어요. 싫어? 훔쳐보는 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앞에서 볼 자신은 없나 보지? 넌 꼭 가서 현정이 봐야 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가서 보란 말이야.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정말 왜 이래요? 내 친구가 그런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제발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뭐? 고소를 하겠다고? 몰래카메라 찍은 거 처벌 가능하대. 당신 미쳤어? 젊은의 인생에 재뿔릴 일 있어? 현정이는 파혼당하고 죽을 뻔하기까지 했어. 꼭 앞날에 창창한 애를 전과자를 만들어야 속이 편하겠어? 정말이지?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다. 경찰서요? 아니 형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은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일을 어쩐다냐. 형석아 정수애미 설득 좀 해봐라. 응? 당신 미쳤어? 재현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당신 고소 취하해. 싫어. 재현이가 처벌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옛날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복수를 해야 속 시원하겠니? Yes. 이게 복수야? 죄를 지었으면 벌받는 건 당연한 거지? 당신 고소 취하 안 할 거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 나도 나갈 참이었으니까. 여보! 이번 한번 봐줄 테니까 애 데리고 얼른 들어와. 누가 누굴 봐준다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안 들어가. 오늘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당신네 식구들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기어코 우리 재현이를
콩밥을 먹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 말이죠? Yes. 우리 딸은 인생이 망가져시오. 거기다 비할까요? 좋아요. 이거면 되겠어요? 2천만 원입니다. 우리도 어렵게 마련했으니까 그거 받고 고소 취해 주세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아이고 정말로 상속 못할 집안이구먼. 고소 취하 못하겠다면요. 우리도 진단서 떼놨어요. 단체 폭행에 전치 3주 이상이니까 정수의 삼촌도 구속 당하겠네요. 이 인간들이 정말. 그래 어디 한번 고소해봐요. 내가 깜빡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들이나 마셔. 갑시다 형님.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거야? 그리고 처제가 워낙 정신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혼해. 이혼? 당신같이 뻔뻔한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당신 집안도 그렇고. 저희는 성폭력 범죄로 소송을 걸었고요. 저쪽에서는 저희 오빠를 폭행죄로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로 좋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일이 처갓집에서 괜히 고소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지금 남편과 그 가족들께서는 이 사건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부인의 동생께서 파혼과 실직을 동시에 당하고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동생 친구들이 잘못 버티려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냥 혼자 봤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남편께서는 처제가 받았을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4주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 선생한테는 연락 없어? 여기 그런 일 많아. 공중보건이로 왔다가 괜히 처녀 마음만 흔들어 놓고. 왔어! 왔다고! 오긴 누가 와. 강수씨! 많이 기다렸죠.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나 결혼 허락받았어요. 우리 결혼하자고요. 엄마. 아직도 난 제 내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아. 엄마! 혼수 준비는 어떻게 돼갔나?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준비해 볼게요. 괜히 집안 창피스럽게 허접한 것들 해올 거 없다. 그냥 몸만 와. 엄마! 그럼 상견례는 언제쯤? 그냥 쉬고 올리는 날 뵙자고 해라. 강수 씨, 날 믿어요. 내가 든든한 방패가 돼줄게요. 오케이. 아이고, 못난 녀석. 보건소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애를 가지고. 누가 뭐래요? 아이고, 어머니 오시네. 어머니,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사두는 아직 안 오셨냐? 전하기는 어디서 꼭 저 같은 며느리를 드렸구만. 이거 좀 주시고 하세요. 참이에요. 아이고, 이 좋죠. 시집 되게 빨리 갔네. 신랑이 그렇게 좋습니까? 좋죠. 사모님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천박하기는. 넌 저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싶니? 전 그냥 너무 열심히도 하시길래 새참을 내드린다는 게. 정 내다 줘야겠다 싶으면 아줌마 시키면 되잖아. 그게. 아이고 세대. 내가 뭐라 그랬어?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을 거라고 했잖아. 도대체가 가정교육이 틀렸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배운 게 없잖아. 아줌마,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을 바꾸세요? 제가 싫다는데 아줌마 갖다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어, 세대. 그리고 좀 이따가 빈 그릇 좀 가져와. No. 그래서 아줌마가 좀 받아오세요. 세대, 난 No. 사모님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지 세대가한테 월급 받는 사람 아니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전 이 집 며느리예요. 어머님 안 계시면 제가 안주인이라고요. 뭐? 안주인? 뭐? 안주인? 네. 아이고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저 형하고 형수님도 오셨는데 당신도 같이 앉아서 먹지. 됐다. No. 넌 거기다가 아줌마랑 같이 먹어. 저 사람도 우리 가족이에요. 왜 매일 아줌마랑 따로 밥을 먹어요? 불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 베개머리 송사 많은 집 잘 되는 꼴 못 봤다.
그거 매일 하나씩 먹어. 너 하는 집 봐선 피임할 것 같지 않아서 피임약이야. 피임약이요? 큰애는 애 생길 때까지 조심해. 그래도 성진 씨가 애를 많이 기다리는데. 네가 기다리는 거 아니고 너 애 놔도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거 이리 줘. 성진 씨. 엄마 말 무시하는 거야. 설마 생긴 애를 어쩌시겠어? 사모님이 이 커튼도 발로 밟아서 빨라고 그러시네. 사모님께서 이건 꼭 세대시키고 난 화채에 물이나 주라고 그러시네. 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래? 효순아. 자고 가? 예, 제가 하루 데리고 자고 싶어서요. 방이 어디 있어서 자고 가니? 손님방 있잖아요. No. 거긴 네 시아집원이 왔을 때나 귀한 손님 오셨을 때만 내주는 방이야. 제 동생도 귀하다면 귀한 손님이에요. 너한테나 귀하겠지. 나한텐 손님도 아니야. 아줌마 방에서 자고 가려면 자고 가고 아니면 그냥 내려보내. 아버지, 처제예요. 어, 어서 와요. 언니도 앉아. 그래, 당신도 앉아. 앉긴 어딜 앉아. 넌 그냥 서 있어. 사돈 처녀 이해해줘요. 우리 집은 며느리랑 한상에서 식사를 안 해요. 엄마, 그래도 처제까지 왔는데. 사돈 처녀 왔다고 갑자기 앉아서 먹으라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우리가 뭐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래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게 우리 집안 가풍이니까 난 지키고 싶네요. 이 밤에 어디 간다 그래? 자고 가. 일어나, 집에 갈래. 처제. 형부, 우리 언니 데려다가 어떻게 부려먹고 사는지 잘 보고 가요. 효순아. 처제. 효순아. 처제. 자고 가. 가려고? 그래, 처녀가 잠자리 바꿔 자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 좀 있다고 사람 취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나한테 한 말이야? 우리 야스. 언니요, 이 집에 한여살이하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을 어떻게들 받은 건지. 그러는 사돈 어른은요? 얼마나 잘 받으셨는데요? 저 자고 갈까봐 손님 방 잠궈버리고, 저 보란 듯이 언니 세워놓고 밥 먹게 만들고, 니네 언니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고 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네, 아주 잘 보고 가요.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사는지 똑똑히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 그 언니의 그 동생이로구만. 언니야, 너무 힘들면 언제라도 집으로 돌아와. 알았지? 응?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엄마도 가난한 집 딸이었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걸맞는 상대도 아니셨잖아요. 엄마 처지도 저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벌써 다 잊으신 거예요? 그만두지 못해? 네. 아니요! 엄마가 저 사람보다 더했죠. 결혼 전에 임신까지 해서. 녀석이 부모 꺾고 결혼을 하더니 겨우 이 집까지야? 멍들면 어떡해요. 됐어.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다. 그냥 바보처럼 엄마한테 당하기만 하는 널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어. 도대체 왜 당당하지 못한 거야? 정말로 처제 말처럼 어떻게든 부잣집에 엉겨붙어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어서야? 어머님이시니까, 그리고 어른이시니까 못 배웠단 말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당신한테 하는 건 어른이 할 짓 아니야. 부당한 거라고. 그럼 어떡해요? 아무리 내가 당신 방패가 돼주려고 해도 나 혼자 다 막아줄 순 없어. 당신이 싸워야 해.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임신 6주래요. 좀 전에 산부인과 김선생한테 진료 받았어요. 엄마도 당신 대하는 거 달라지실 거야. 애 가졌다고? 애까지 가졌는데 이제 네가 날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 이런 심보겠지? 어머니. 근데 어쩌니? 네가 애를 열을 낳아도 난 네 꼴 못 보겠는데. 어차피 그 애 낳아도 너희 집에서 못 살아. 진작에 그 애 알아서 해라. 그게 무슨... 말 그대로야. 낳지 말라고. 어머니 오셨어요? 손톱하고는 나이가 들어도... 넌 이리 왜 앉아? 같이 먹자.
예? 아, 괜찮습니다. 전 나중에 먹을게요. 시애미 눈치 볼 거 없다. 집안일 하는 사람하고 바깥일 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야 없지. 와 앉아. 네 아버님은 이번에 또 병원을 확장하셨다면서. 예. 강서구 쪽에 분원을 내셨어요. 네 시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손주 며느리나마 제대로 된 집안에서 드렸다고 무척 기뻐하셨을 게야. 며느리한테 못한 사랑 손주 며느리한테 다 쏟으셨을 텐데. 어머니 밤바람이 차요. 이거라도 걸치고 계세요. 치워. 내가 당하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지. 잘난 척 하더니 안 됐다 싶니?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성진이 제대로 장가 한번 해서도 저 노인네 나한테 이렇게는 못해. 이제야 겨우 그 꼬리표 때나 했더니. 우리 끝까지 해보자. 어머니. 비켜. 어쩜 이렇게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질 않니? 죄송해요. 오려고 했는데 그게... 하긴 성진이한테 마음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휴, 네가 내 며느리라면 얼마나 좋겠니? 장관집 따님이야. 대학에서 아마 강의를 하고 있지. 공중 보건이 끝나고 돌아오면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세아는 그냥 친구야. 그 여자 아직도 당신한테 마음 있어요. 마음 있으면 어쩔 건데. 난 이미 결혼했잖아. 어머님은 나 쫓아내고 그 여자 며느리 드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제 손주까지 보게 됐는데 설마 뭘 어쩌시겠어? 어머님 뱃속 아이도 싫어하세요. 언제든지 지워버리고 나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 어, 마침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부르려고 했는데 너 입던 베네 쪼그리야. 우리 손주 나오면 입히려고 찾아놨다. 당신이 예민한 거 맞잖아. 낳지도 말라고 한 손주라면 이런 거 찾아놓으시겠어? 어머님이 절 쫓아내려고 작정하셨나 봐요. 이제 당신하고 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라고요. 여보, 당신 아무래도 아이를 가져서 신경이 날카로운가 보다. 당신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성진이가 그랬어? 예, 부모님이 성진이 덕에 건강검진 잘 받았다고 너무 고마워하세요. 걔가 원래 다정다감하잖니. 예, 세아야, 너 우리 성진이랑 다시 어쩌볼 생각 없니? 예?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니? 너만 좋다면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난 절대로 성진 씨랑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우리 집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가만 안 둬. 너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새한테 당장 사과해!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이건 또 뭐야? 아줌마, 이거 당장 갖다 버려요. 이걸 왜 갖다 버려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나 시집 간다고 어렵게 장만해 주신 거라고요. 너 하나로도 너무 구질구질해. 손 대지 말아요. 아줌마. 네. 내가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대지 마세요. 그거 진심이니? 네. 나갈게요. 세대. 네가 진작에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고 좋았잖니. 어쩌면... 애도 이렇게 된 게 잘된 일일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보상은 할게. 어머니!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어머님 이기셨어요.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합니까? 저도 분가할 생각입니다. 어머니하고 떨어져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분가를 하든 외국으로 나가든 어디를 가도 제가 이 사람 옆에 있는 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네. 지금은 김강순 씨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주 조정 기간을 드릴 테니까 진정에 돌아가셔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께서는 반드시 어머님을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분가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